이른 아침부터 아내의 실랑이가 시작됩니다. 그런데 어디 산책을 다녀오시나? 에이구, 그런 일은 힘센 남편이나 시키시지요. 여보! 아이고! 기계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건지 불어 안 듣는 건지. 여보? 이장님! 어, 나 못 살아! 야, 너 여자라고 얕보면 큰일 난다. 줄이 풀렸나 봐요. 아이고, 야이씨! 이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. 하늘 같은 만화님 무시한 죄, 그 죄값을 톡톡히 물으시려나 봅니다. 흰둥이, 너 이제 경칠 일만 남았다. 그런데 납작 엎드리는 폼이, 야, 얘 사람 차별하네. 천지분간 못하는 걸 보니 정말 야단났습니다. 벼르고 별렀던 일, 설마 이참에 묻어버리시는 건 아니죠? 아, 말로 해요. 첫 인사를 한바탕 소동으로 끝내고 뒤뜰 구경에 나섰습니다. 백봉 오글개라고 털은 저렇게 하얀데 살은 까만해. 되게 비싸요. 닭 한 마리 3만 원씩. 왕이 체력을 보충할 때 즐겨 먹던 백봉 오골개. 평민이 잡아먹으면 곤장 50대로 벌했다는 귀한 닭이죠. 뭐 한약재를 쓴다는데 나는 그것까지 모르고 단지 예뻐서 키우는 거야. 오호, 그저 관상용이라. 아니, 그런데 진귀한 풍경은 또 있습니다. 오리도 같이 있네. 오리 한 마리를 갖다 빠뜨려 먹었대. 죽일 수도 없고 벌 수도 없고 그냥 같이 놔둔 거예요. 이제 점점 더 작아져요 오히려. 같이 또 잘 살아봐요. 모르겠어. 괜찮아요 지금 아직까지. 오리가 더 비싸고 맛있긴 합니다만. 아니, 그런데 또 난동이 벌어졌습니다. 야 진짜 뭐야 아빠야 진짜. 왜 그러세요? 지 아빠인데 저쪽에 있다가 합사를 시켰거든요. 터치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이제 죽어. 그 이제 세대교체, 세대교체. 2년 만에 세대교체를 단행한다는 수탁들의 치열한 왕좌 다툼. 이긴 자는 여유롭고 패한 자는 쓸쓸히 최후를 맞습니다. 얘는 결국 죽어요. 열을 안 해. 말하자면 자기 아빠거든요? 근데 죽여놓은 거예요. 물론 죽여요. 서열 싸움 같은 건가? 네, 서열 싸움이었다. 근데 그게 자연 이치죠, 뭐. 아이, 그런데 흰둥이가 여기 또 있네요. 아이, 개를 이렇게 많이 먹이시는 이유라도. 오오오, 야야야야야야, 야야. 어, 오, 야, 잡아.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. 철창을 뜯는 힘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. 얘들하고 씨름하시려면 이참에 백봉 오골개 한뚝배기 하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 한 칸이 개를 놔두는 건 들짐승이 많이 와요. 여기 너구리가 와가지고 이쪽 망을 다 해서네. 그리고 한 칸이 개를 키워가지고 이제 너구리가 못 오게. 그런데 대체 이 녀석이 너구리로부터 지켜야 하는 건 뭘까요? 그 비밀의 문이
지금 열립니다. 여기서 뼈를 보면서 밤새도록 자는 거야. 한 일주일 동안. 병아리요? 이 밤에 깜빡 잠들다가 유리 있잖아. 요리로 이제 얘들을 살피는 거지. 예? 얘들을 보는 거야. 일어나서. 좋은 짐 놔두고 축사에서 풍찬 노숙을 마다 앉는 이유 이 안에 있습니다. 바로 오리 새끼들, 요 녀석들 때문이죠. 까까까까 얘들이 부르고 오는 거야. 저 짝에서. 가가가가 하고 부르면 신기하게도 쪼르르 달려옵니다.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주차. 이 녀석들 알에서 깨고 제일 처음 본 사람을 어미로 알고 따르는 거랍니다. 지금 30도로 맞춘 거거든요. 근데 만일에 해가 뜨면은 30도가 넘을 수가 있어요. 그럼? 30도가 넘으면 자동 환기가 들어가 버려요. 어미를 대신해서 각별한 보온이 필요한 때 차별 없이 살뜰히 보살피는데도 제각각입니다. 지금도 거의 배 차이 나죠? 그 작은 거하고 큰 놈하고는. 생명을 키우지만 냉정해야 하는 게 오리 농사입니다. 지금 여기 이런 애들은 다 추선해야 돼, 못 해. 그럼 잘 못 걷고. 그럼 잘 못 걷지만 결코 못 걷어. 조금만 이상해서도 성장을 못 해. 어릴 때 딱 봄하고. 약한 녀석들이 훤히 보이지만 그렇다고 사료값 따지며 실리만 쫓을 수만 없어 늘 고민입니다. 애들이 뒤집어지면요 못 일어나요. 지금은 또 괜찮아요. 지금 못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얘들은 죽어요. 두 시간 지나면 결국 얘들은 다 주워내는 거지 뭐. 내가 보면은 주워냈으면 덜어놓는 거야. 불쌍해서. 아이고 너 사는 날까지 살아라고. 그럼 또 들어오면 내 뜻 놓고 죽는 거지 뭐. 결국 사료만 없애고. 그 야중에 출하할 때 있잖아요 보면 히로스 딱 되는 것만 씹고 가는 거야. 여기 딱 들어가 귀신같이 알아요. 근데 그 어차피 상품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데 그거를 계속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. 약하고 모자라서 더 마음 쓰이는 게 엄마 마음이죠. 근데 예 예뻐요. 근데 쟤들보다 얘가 좀 덜 건강한 것 같아. 그래서 쟤들은 다 같이 몰려 다니잖아. 여봐. 그러면 잘 했잖아. 어미인 줄 착각하는 건 병아리뿐인가요? 지켜보는 마음은 어떠세요? 궁디 흔들고 가는 거 좀 보라고. 얼마나 웃기나. 그럴 때 짤랑짤랑짤랑 궁디 흔드는 거 좀 보라고. 아주 기가 막히게 웃긴다니까. 딱 왔을 때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방댕이를 짤랑짤랑 흔들고 가는 거 보면 참나 신기해요 하여튼. 걸음마 떼는 모습도 기특하다니 영락없는 오리 엄마십니다.